안녕하세요. 월학교TV 손영민 원장입니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피부과 치료에 익숙치 않으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시게 되면 조금은 놀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아마 스테로이드라는 단어를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불법 도핑약으로 많이 들어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피부 질환에 많이 쓰는 치료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성호르몬으로 분류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중 글루코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피부과 영역에서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치료 방법에 따라 국소스테로이드제, 경구스테로이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소스테로이드제는 피부 질환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항염증 작용, 항증식 작용, 혈관 수축 작용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등급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져 있고 다양한 피부 질환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건선, 두드러기, 동전 습진, 곤충 물림, 한포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좋은 질환은 약한 스테로이드, 반응이 적은 질환은 강한 스테로이드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 부위마다 각질층의 두께와 혈관의 분포량이 달라 약물의 투과량과 흡수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눈꺼풀, 염증 부위, 피부가 벗겨진 부위는 약물 투과력의 증강으로 약한 스테로이드를 도포하고, 손 발바닥의 경우 피부가 두꺼움으로 강한 제제를 도포해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체중에 비해 체표 면적이 넓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대사 능력이 떨어지므로 국소 도포제만으로도 전신에 투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대부분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 국소 스테로이드제 투과율이 높으므로 소아와 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분류상 카테고리 C 등급이나 약한 또는 중등도 스테로이드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강도의 스테로이드 역시 저출생아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하고, 수유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유 전 도포한 부위를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피부 위축이 있는데요. 피부 위축이 지속되면 모세혈관 확장, 멍, 궤양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나 서유부와 같이 피부가 붙어있어 땀이 많이 나고 습한 부위에는 튼살이라고 불리우는 팽창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 가슴 등에 여드름이나 입 주변에 피부염 발생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색소 감소증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뚜렷한 만큼 부작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지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신 스테로이드는 국소 스테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항염증, 면역 억제 작용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치료 방법은 병변 내 주사 방법, 근육 주사 방법, 정맥 주사 방법, 경구요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심한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자가 면역 질환, 두드러기, 혈관 부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형 탈모의 경우 병변 내 주사요법으로 강력한 항염증 반응을 발생시켜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고, 백반증의 경우 새로운 것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을 경구 스테로이드요법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식욕 증가 및 체액의 조류 현상, 지방을 신체에 저장하는 곳의 변화 등으로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식욕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두달 이상의 기간 동안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야 하고, 의사와의 상담과 함께 적절한 용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성이란 약물을 반복 사용함에 따라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내성을 이해하기 전에 톨러런스와 레지스턴스의 구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톨러런스는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약물 대사는 빨라지고 약물과 수용체의 결합 강도가 줄어들어 약물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하고 레지스턴스는 효과를 내야 하는 용량을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여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내성은 톨러런스에 가깝지만 확실히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도포하는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유지되는 경우를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처방받을 때 도포 기간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가 처방되듯이 스테로이드 또한 질환에 맞게 적절한 용량과 기간으로 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전신 스테로이드제의 경우는 증상의 호전되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복용 용량을 줄여야 하고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경우는 피부 상태에 따라 도포 횟수, 도포 기간을 조절하고 거의 호전된 경우에는 피부 재생연고, 보습제 등으로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스테로이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락교TV 손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